예, 바이브레이션 좀 넣고요. 풀업의 기초적인 숄더 패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능적인 이제 풀업과, 그러니까 체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풀업과, 그 다음에 이제 수축만을 원하는 이제 BB식으로 좀 나뉘는데, 이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목적의 차이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수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좀 더 그 숄더 패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숄더 패킹을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제 데드 행이라는 것인데, 데드 행이 뭐라면 데드, 죽은, 행, 매달림. 죽은 것처럼 매달려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조카들한테 매달려보라 그러세요. 조카한테 매달리라면 알았어 삼촌 이렇게 안 매달려요. 이렇게 매달립니다. 팔이 거의 귀에 닿을 정도로 대롱대롱 매달려요. 소나기만 두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들. 숄더 패킹은 이제 저희가 날개뼈, 즉 어깨뼈를 사용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견갑골을 사용하는 건데, 매달린 상태, 대다리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이제 하강이라 그래요. 지금 제가 으쓱하겠지만 날개뼈는 아래로 내려가요. 내리시고 자연스럽게 견갑골은 전인이 아닌 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대대행에서 으쓱만 해주시면 그게 이제 숄더 패킹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패킹이 말 그대로 견착하다, 고정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업을 하실 때 수축을 하고 내리실 때도 이 견갑을 계속 하강을 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두시는 거죠. 숄더 패킹을 이해하시려는 분들 중에 10에서 9분은 숄더 패킹 하세요 이러면 날개뼈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아 이렇게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숄더 패킹이 맞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제 견갑골, 즉 날개뼈의 움직임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데드행에서 날개뼈만 사용하는 법. 날개뼈를 내리고 즉 으쓱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팔을 지금 접은 상태에서도 숄더 패킹이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날개뼈에 대한 움직임을 이해하란 얘기예요. 숄더 패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데드행에서 날개뼈만, 즉 팔을 굽히지 마시고 날개뼈만 움직이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잘 안 되실 거예요. 팔에 힘이 들어가고 팔을 접거나 아니면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안 움직이는데 그거 훈련하시면 돼요. 그럼 데드행과 숄더패킹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데드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가동 범위가 나와서 수축을 하기에 좀 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많은 장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숄더패킹 한 것보다는 좀 더 풀업에 대한 기능적인 면에서 좀 우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숄더 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더 심미적으로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빌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숄더 패킹을 하시죠. 뭐 엉뚱하게 뭐 데드행이나 뭐 ATG처럼 무조건 최대 가동 범위가 최고다 해서 약간 좀 으쓱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100m가 마라톤보다 더 나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협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숄더 패킹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당기고 놓고 해서 가장 쉽게끔 구조적인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깨 아프신 분들 있어요. 데드행 하시면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숄더 패킹 하셔야 되고. 근데 나는 뭐 이제 나중에 머슬업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기능적인 것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데드행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뭐 중급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섭외해가지고 좀 더 재미나고 알기 쉬운 이제 풀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우 바이. We'll be right back.